안녕하세요. 아름답지 않냐 가센트맵입니다. 매빅 미니 오랜만에 드론 촬영하려고 한강에 나왔어요. 매빅 미니가 퀵샷도 있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액티브 트랙 기능이 없어서 팔로미 기능이랑 액티브 트랙 기능이 없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최근에 서드파티 리치라는 앱에서 매빅 미니 1을 팔로미랑 액티브 트랙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리치 앱에서 이제 지원을 합니다. 이제 유료 앱이거든요. 가격이 29,000원이더라고요. 이제 팔로미 기능이랑 액티브 트랙 기능을 사용해보고 싶기도 했고 궁금하기도 해서 오늘 한번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기대가 되네요. 리치라는 앱에서 트래킹 기능하고 팔로우미, 뭐 포커스 기능, 파노라마 기능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앱을 공식적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일단 보시기 전에 팔로우하고 트랙 모드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팔로우 모드 같은 경우는 GPS 기반으로 해서 기체가 모바일 장치를 이제 따라가는 거죠. 트랙 모드 같은 경우는 피사체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정된 대상물을 이제 트래킹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시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촬영 용도에 따라서 팔로우 모드를 사용할 건지 트랙 모드를 사용할 건지를 선택해서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맨 처음에 리치 앱에서 이륙을 하기 위해서는 FPV 모드에서 이륙 버튼을 눌러서 이륙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트랙 모드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트랙 모드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오, 이렇게 하면 비행기가 정지한 상태에서 저를 트래킹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팔로우를 시작하기 적당해서 기초로 이렇게 하면은 시작. 이렇게 하면 팔로우를 하면서 저를 트래킹할 수가 있네요. 우와, 너무 좋다. 트래킹 기능이 별로라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저는 좀 별론 줄 알았는데 인식이 생각보다 너무 잘 돼요. 걸어가는 정도의 그런 스피드여서 그런지 잘 됩니다. 조건이 좋지 않아 팔로우가 종료되었습니다. 지금 뛰는데도 뒤에서 잘 따라오고 있죠? 매빅 미니가 저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다. 지금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따라오긴 하는데 이렇게 거리가 있게 따라오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더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 이렇게 놓치기도 하네요. 그런데 뭐 다시 멀리 가면은 또 다시 잘 잡아줍니다. 이렇게 지금 한강에는 주변 장애물이 또 없고 다른 뭐 움직이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트랙 모드가 잘 되는데 주변에 장애물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피사체가 좀 놓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다양한 지형물이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해보니까 인식을 잘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런데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잘 된다. 일반적인 트랙 모드는 이렇게 근거리에서도 피사체를 트래킹 해주면서 촬영을 해주거든요. 네, 트랙 팔로우를 설정하게 되면은 고도를 더 높게 유지해달라고 이렇게 안내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트랙 팔로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GPS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피사체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딴 사람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촬영할 때 이용하면 또 좋을 것 같은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피사체를 지정을 하면은 트랙 팔로우를 하면서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팔로우 모드를 먼저 해볼게요. 팔로우 모드에서 거리, 고도랑 거리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거리는 뭐 1m랄까요? 그 다음에 방향은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코스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왼쪽 뭐 오른쪽 선행 이렇게 오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오른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고 수평 이동을 항상 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따라오면서 이동을 합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설정된 고도와 넓이를 유지하면서 오른쪽 방향에서 따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방향을 이번에는 왼쪽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서 저를 따라옵니다. 고도를 좀 더 높여볼게요. 거리도 좀
이렇게 하면 확실히 여기 왼쪽에서 저를 찍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이번에 앞쪽으로 선행을 한번 해볼게요. 매빅 미니가 앞쪽에서 이제 저를 팔로우하면서 촬영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다시 오른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가서 저를 촬영을 해줍니다. 그럼 이번에는 뒤로 가서 저를 촬영하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매빅 미니가 뒤에서 저를 따라오면서 촬영을 해줍니다. 이렇게 팔로우 모드 같은 경우는 일정 고도와 넓이를 유지하면서 팔로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고 고도와 넓이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팔로우미는 이렇게 제가 가는 방향을 같이 따라오면서 촬영해 주는 건데, 뛰어볼까? 포커스 모드는 매빅 미니가 그냥 한 곳에서 있다가 앵글을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기능인데, 앵글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앵글을 저한테 맞춰줍니다. 이번에는 이거 오르빗 한번 해볼게요. 트랙 모드에 오르빗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와, 보통 픽션 모드는 속도가 되게 느린데 오르빗은 속도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가지고 와, 속도 엄청 빠르네요. 오, 조심해야겠다. 속도가 엄청 빨라가지고 속도를 좀 낮추고 해봐야겠다. 아, 이게 또 정지하지 않은 이상 계속 도나봐요.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라. 그리고 파노라마를 한번 찍어볼게요. 좀 높이 올라가서. 아직 흐려가지고 이쁘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다운로드 중이고 다운로드에 스템이 저시 시작됐네요. 3, 2, 1. 혹시 모르니까 충전을 더 하면서 매빅 미니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래도 오늘 위치 앱을 이용해서 매빅 미니 1에서도 이제 트랙 모드, 팔로잉 모드, 포커스 모드, 그다음에 파노라마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트랙 모드가 이제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았고, 팔로잉 모드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나 자전거나 빠르게 움직일 때 이용하면은 GPS 기반으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재미있게 촬영이 될 것 같아요. 포커스 모드 같은 경우는 축구 경기를 촬영할 경우에 이용하면은 촬영을 알아서 잘 해주기 때문에 그럴 때 이용하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촬영을 하시면서도 어떨 때는 팔로우 모드를 사용하고 어떨 때는 트랙 모드를 하면 좋은지 촬영할 때마다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촬영 용도에 따라서 팔로우 모드를 사용할 건지 트랙 모드를 사용할 건지를 선택해서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팔로우 모드 같은 경우는 일정 고도와 넓이를 유지하면서 팔로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풍경과 같이 움직이면서 그런 촬영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팔로우 모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근거리에서 촬영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트랙 모드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의 그런 환경들을 고려해서 모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에 이제 DJI 매빅 미니의 프로를 알리에서 구매한 저렴이 버전을 사용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정품으로 구매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정품 프로비 확실히 좋아요. 알리익스프레스 프로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불쌍 구매했었는데 매번 다 이래요. 풀업이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풀업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주의해서 정품 풀업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 She knows.
taking